우리 염소들이 이제 염소장 가려고 이제 풀밭에서 다 나왔네요. 저기 밑에는 또 한 놈 쫓아오고 있네요. 풀밭에서 이놈 나한테 이 순놈인데요. 나한테 뿔 박으면서 덤비는 놈이. 왜 나한테 왜 오는데 또 뿔로 또 박으려고. 저기 또 늦게 온 놈. 얘가 순놈 맞죠? 가면서도 또 풀을 때도 없네. 얘가요, 순놈인데 자꾸 풀을 들이대요. 지가 이게 순놈이라고 가족을 돌본다고 암컷을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뿔을 가지고 아무 데나 댄대요. 아이고. 금방 얼마 전에 새끼로 내가 탯줄을 이렇게 묶어줬는데. 아이고, 참. 해가 지니까 이제 염소들이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 순놈이 사정없이 이렇게 왕초노릇 돼요. 조그만 게 벌써 많이 컸죠. 많이 컸어요. 또 와서 또 뿔 자랑하려고. 얘는 새끼인데 얘도 한 3개월 훨씬 넘었어요. 저봐, 막 긁어대니까 약을 한 조그만 애들한테도 그러네. 얘가 공격적이에요, 순놈인데. 그러지 말아요, 때리지 마. 저봐, 저 가렵다고 저러잖아. 저 좀 봐. 찐득이 약을 저기 전부 물에 섞어가지고 희멀거하게 해주니까 찐득이 안 떨어지지. 저봐, 말 안 들어요. 아유, 아이고, 저것 좀 봐. 아유, 얘가. 집에 가자. 모기가 달라서 그러잖아, 모기가 모르니까. 집에 가자. 엉덩이가 빨간 놈이 이놈이 순놈인데 아주. 집에 가자. 이제 나는 밭에 가서 이제 수박밭을 한번 찍을게요. 동영상으로는 수박밭을 요 근래에 안 찍었는데. 동영상으로 찍고. 이게 깨밭이에요, 깨밭. 깨가 많이 잘 됐어요, 올해는. 깨가 주렁주렁 많이 열렸죠. 여기도 옥수수가 풀밭에서 자라는데, 그걸 안 해줬더니, 여기서 막, 여물어졌어요. 이것은 올여름에 처음 따먹었던 그 수박을 먹고 남은 씨앗을 이건 심은 거예요. 이거 이 첫 번째 수박 먹고 우리가 심은 것이 이렇게 또 났어요. 금방 꽃 피겠죠? 이것은 또 봄에 작년 여름에 먹었던 수박 씨앗을 심었어요. 모종 심은 것은 저 위에 있고 이건 우리가 먹었던 씨앗을 심은 거예요.
여기도 조그만 거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세 개가 열렸죠. 저기, 여기, 여기. 한 컷에 세 개를 담을 수 있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여기도 수박. 수박 이번엔 반이 열렸어요. 여기도 수박 열렸어요. 여기 수박 둘 다 커요. 여기도, 여기서 두 개가 한꺼번에. 어, 세 개네, 세 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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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긴 수박. 작년에 먹고, 초록막처럼 생긴 수박. 여긴 세 개. 어,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 개. 우리는 요리 동굴, 저리 동굴 수박이 많아요. 아유, 여기도 수박이 많아요. 여기도, 여기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땅에 큰 게 나와 있고. 아이고, 여기도 세 개가 붙어 있네요, 세 개. 아, 세 개. 다 보이죠? 한꺼번에 보이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세 개가 보여요. 아유. 아, 참, 세게, 세게. 일곱 개, 여덟 개. 사방에 꽃이 펴요, 수박꽃이. 아직도 수박이. 여기도 세 개. 저기 아주 동영상으로 숏으로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기상천외한 장면을 하나 보여줄게요. 저 옥수수가 다 이거 뭐 여기는 고구마 밭이고 이건 가지 밭이고 저 밑에 또 수박이 열려요. 수박밭은 일단 오면서 보고 여기는 고구마 여기는 자색고구마 이건 꿀고구마 이파리가 좀 다르죠. 꿀고구마는 둥글둥글하고 자색고구마는 좀 뼈져가지고 여기 보세요. 예. 올 봄에 이 살구꽃이 많이 피었던 10년 전에 기촌할 때 심었던 이 살구나무가 이 다른 주변 나무들하고 똑같이 같이 심었던 나무는 우리가 한 30그루 심었는데 하나도 죽은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나무도 올 봄에 아주 살구꽃이 엄청 피었어요. 이 하루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 나무가 다른 것은 이파리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이 나무는 톡톡 다 이렇게 죽었어요. 여기 건너편에 Y기업 하수인들 갖다 죽인 거예요. 빔을 싸서 독가스를 우리 집에 보내고 하수관에다가 독가스를 보내고 대문과 내 자동차에 독을 묻히고 첨단 기계를 설치해 놓고 급발진을 시키고 밤이면 내비를 꺼버려요. 그래서 이제 속이 상해서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장마철에 집에 화분에 심어놓은 체리나무 두 그루를 여기다가 이 죽은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이제 화분에 심었던 나무니까 잘 자라죠. 잘 자라다가 딱 하루만 며칠 전에 와서 딱 보니까 그 전날까지 멀쩡한 나무가 이거 보세요. 이 밑에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한 개, 두 개, 세 개 한 나무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 밭으로 향해 있고 하나는 저쪽을 향해 있어요. 저쪽은 와이게 화수인. 그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배의 치명적인 카드물, 인체 치명적인 카드물을 버리는 그 와이키업 하수인들이 우리 집에 독가스 물고 독을 묻히고 강원도 펜션 불특정 다수를 인터넷으로 불러서 죽인 사건을 내가 보고하고 이태원 사건도 와이기업 짓이다라고 이제 이러니까 우리 청부살인을 시키고 독가스를 보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 살구나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나무를 두 그루를 심었는데 이 나무에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저 집을 향한 나무만 이렇게 죽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나머지 이쪽을 향한 나무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멀쩡하죠? 이 나무들은 멀쩡하고 이 나무는 완전히 다 죽었어요. 이건 다 저 나무하고 마찬가지로 죽었어요. 이 나무하고. 이것은 독가스를 던져서 죽인 나무가 아니고 이것은 최첨단 빔을 싸서 죽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인체에다가 살상무기도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만 죽이는 거죠, 이게. Y기업이 30배의 기준치를 낙동강 발원지에서 그것을 보내면서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오염시키고 안동댐 고기가 다 배를 뒤집고 뜨니까 안동 시민 시에서는 안동 시민들한테 그 물을 안 먹여요. 그 대구 시민하고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 막 그걸 먹어요. 50년 동안. 그런데 그것을 정화 처리하면은 돈이 남질 않으니까 비 올 때 그냥 무당 방류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번 엄청나게 번 돈을 연예인 성상납에 쓰고 묻지마 살인 이런 데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인터넷에 유튜브로 얘기를 하니까 내 글마다 쫓아다니면서 숏을 못 쓰게 만들고 우리 집 돈줄을 죄고 인대 매매를 방해치고 지금 그런데 귀촌한 완도까지 쫓아와서 44년 갖고 있는 방배동 집문서를 훔쳐갔어요. 완도 사람이 왜 방배동 집문서가 훔쳐갔겠어요. 이 와이기업 하수인들이 서울에서도 자기한테 치명적인 Y기업이 내 새로 바꾼 자동차에 도청장치하다 들킨 모 부동산 업자가 Y기업이 돈으로 욕해서 300만 원 받고 넘어갔습니다 하고 실토를 해버렸는데 그 우리 딸 명의 그 빌라를 매매했던 관악구 부동산의 매매 계약서를 훔쳐간 건 그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이 우리한테 실토해버렸기 때문에 그거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정신을 조종해서 안방 금고에서 그 서류를 꺼내갔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삭제를 했죠. 내 딸 명의 이름을 삭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들통나가 우리 내 딸한테 안수를 해가지고 엄마 내가 이상하게 뭐 중요한 걸 기억 못해 해서 내가 안수를 하니까 이게 다 기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저놈들이 네 딸을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죽일 것이다. 근데 정신조종을 해서 목을 매서 죽는 신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지가 스스로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은 부르거나 또 너가 그 아이의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은 와이기업 정신조종이 풀린다. 내 손이 담은 풀린다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자기 그 범죄가 다 들통이 나가지고 나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죠. 이 와이기업 지 행동 좀 보세요. 두 개의 체리나무 중에서 하나가 두가 다 멀쩡한데 한 가지가 저쪽에 있는 한 가지만 조용하게 빔으로 쏴서 죽였어요. 이거 첨단 기계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강원도 펜션 사건이나 그 이태원 사건은요. 그 인터넷을 해서 전국 각지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서 그 살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사람을 다 한 군데 모이게 한 다음에 밀어가 살인 명령이었어요.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